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봄은 드디어 왔나요? 오늘은 시사 유튜브 최강의 콤비 우리 박지원 실장님과 김성현 소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불쇼 같이 참석했다가 이제 출연하고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같이 한 건 아니고 제가 모시고 했죠. 제가 모시고 왔어요. 역시 저 예의가 바른 우리 김 소장님은 나이 드신 유권자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얻을 것 같습니다. 매불쇼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선 1부에서 비례정당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비례정당 구상과 공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준연동형에 의한 통합비례정당 구상을 발표했는데 원래 병립형으로 가려던 걸 포기한 상당한 양보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전에 저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아무래도 병립형을 갈 수밖에 없다. 선거는 이기려고 이겨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민 세력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어요. 예. 또 그 후로도 이재명 대표와 저도 소통을 해가지고 민주평화개혁 세력, 진보 세력들의 통합 내지는 연합. 통합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가 좋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이부영 이사장 등 예, 그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셨죠. 세력들 또 어제 이 광주 예 5.18 민주묘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은 밝힌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현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발표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할 것이냐 전당원 투표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을 내 책임 하에 내 리더십으로 치르겠다는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같은 입장인데 대통령제 하에서는 병립형이 맞다. 그러니까 여당이 커져서 여당과 대통령이 함께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정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 다당제 연립형으로 가려고 하면 내각제를 도입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연동형에 의한 내각제까지 가 있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지난 70년 넘는 민주주의 역사 과정에서 대통령제가 가졌던 효능감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튼 그래서 민주당의 자장 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민주당이 최대한 제3당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이끌겠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린 상황에서의 고육지책이었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총선을 돌파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자세만큼은 저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면은 양당제고 비례대표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영국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비례대표를 둔 것은 우리가 정치적 상황이 소수 의견, 소외 계층, 특히 과거에는 여성 진출이 아직도 미약하지만은 그러한 세력들을 배려해서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국정을 함께하자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가 도입됐는데 병립형을 하게 되면은 비례대표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요.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그룹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연동형으로 가면은 또 위성정당이 생겨가지고 폐를 가져오는데 왕도는 없죠. 어떻게 됐든 민주당에서 그 의원들 분포를 보면은 병립형과 연동형이 팽팽하게 거의 80-80 이렇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결정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결정 못하니까 대표한테 이임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대표도 처음에는 병립형을 생각하다가 연동형 비례대표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양당제보다는 소수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의 통합 내지는 연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맞서지 않으면은 또 다른 군사 정권보다도 오히려 더 악독한 독재 정권이 되지 않느냐. 이걸 심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진보 개혁 세력들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해보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잘 됐다고 봐요. 근데 그 당내에서도 예.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 계속 병립형을 주장을 했는데 오늘 아침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김어준 씨가 직국에 아 뭐 병립형 그렇게 주장하고 전동암 투표제 주장했는데 결국 준연동형으로 갔지 않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병립형을 얘기한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천만 국민이 이재명이 입만 쳐다봐서 이런 비난을 했던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건 민주정당이 병립형을 주장하는 정청래 최고위원도 있었고 준연동형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어서 팽팽히 맞서고 토론을 세게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민주정당답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좀 손해보더라도 명분을 좀 따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야당은 항상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 근데 제가. 실리를 택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한겨레 경향까지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내놓고 칭찬해 주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랬더라. 전달만 하지.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쪽 관계자 통화를 좀 해보니까 이게 변형된 형태의 다당제다. 그러니까 다당제를 보장을 못 얻더라도 차선의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견해를 국회에 드리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근데 실장님은 그 말씀 사이사이에도 복선을 닦아서 그러니까 언뜻 넘어가는데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라고 또 아까 공동정권이죠 그럼 뭐 그런가요? 윤석열 정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센 것은 김건희 영부인이에요. 예. 민주당의 길은 정해졌고 국민의힘은 그냥 위성정당으로 가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이미 만들었죠. 지역위원회마다 30명씩의 당원들을 탈당시키고 그 새로운 정당으로 입당시킬 것을 아마 지역위원회에다 뭐 공개적으로 하다든지 비공개로 하다든지 해놓은 상태고 이미 출범 그러니까 각 지구당마다 하나의 허수아비 당 지구당을 또 하나 만들어라. 네. 하나의 지역위원회마다 30명씩의 당원을 만들면 30명 곱하기 250 하면 대충 한 7,500 정도 나오니까 그럼 5,000명짜리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을 이미 시작했고 위성정당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방금 뭐 지적하신 것처럼 대표님도 그럼 이제 준위성정당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부분을 밝히면서 국민에게 사과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들기면서 예.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절차는 중계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비판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위성정당과 준위성정당은 나름 차이가 있는 건데 위성정당은 그대로 그 당에 대한 지지를 가지고 가는 거고 준위성정당은 좀 더 왼쪽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주는 그릇인데 이 차이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들은 위성정당을 이미 만들어가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새로운 신내로남불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4년 전 총선 때처럼 구성되는 건가요?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은? 그때도 열린 뭐 시민당인가 있었죠.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갈려나온 하나의 그 이 위성정당 안에서도 모체가 됐었죠. 그렇게 가는 건가요? 제야 시민단체 원로들이 잘 조정을 하겠다. 그러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보편타당한 그런 걸 결론이 나와야지 앞으로도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시끄러운 것은 동서고금 똑같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우리는 의원의 안동은 없잖아요. 그러면 용해인 의원은 이번에도 비례로 들어가나요? 글쎄요. 그러한 것은 아직 모르죠. 어떻게 될지. 김사님 어떻게 보세요? 50석 기준으로 대충 뭐 20석 안팎인데 뭐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을 떼고 나면 20석 안팎인데 여기서 진보정당이 몇 석 줄 테니까 그 뒤로 우리가 가겠다라는 걸 걸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정당들을 모을 테고요. 그런 정당끼리 모여서 순번 정하는 문제에 대한 공정한 룰을 하나 만들 거고 그 과정에서 연합정치를 한다고 하면 지역구에 대한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재명 대표 어제 얘기를 했고 현실에서는 어떤 지역구 하나라도 그 진보정당에 양보하기는 쉽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앞으로 대혼전을 가져올. 가만있어 봐. 심상정 대표 살아나는 겁니까? 그럼 지역구 연합공천으로. 거기. 심상정 의원의 녹색 정의당에 일단 합류할지 여부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안은 아는데, 그러니까 정의당이 제안했던 안. 그 안을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시네. 해남 진도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과거에 우리가 민노당하고 예. 연합공천을 해서 특정한 지역에 공천을 양보하고 또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은 우리를 지원하고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위원들을 배분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보가 있어야 돼요. 예, 민주당은 뭐 늘 양보죠. 지난번에도 왜 10번 안에는 민주당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또 당내에서. 이번에도 그러한 그 민주당의 양보. 저는 희생까지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하는 예. 범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단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여기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심상정 대표가 이제 꺼진 불이었는데 다시 봐야 되는 꺼진 불이 됐어요. 그 이해 당사자는 또 우리 김성현 소장님. 네. 김성현 소장님 약 좀 올리려고. 네네네. 네, 네. 아니 그런데 뭐 딱히 안 그럴 거야. 뭐 제가 예, 여론조사에서 아니, 포함해서 연합공천 해가지고 심상정 대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심상정 의원이 지금 이제 4선이고 지역구 3선인데 경선도 없이 이건 내 지역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난번 전 선거 때는 우리가 연합공천에서 심상정 의원이 거기에서 나가서 저도 지원 유세를 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심상정 의원 구역이다. 어떤 특정한 구역을 뭐 지금부터 얘기하면은 좀 빠르다. 되지를 않아요. 이 시스템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책에서는 조국 신당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조국 전 장관하고 한 번씩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은 조국 전 장관이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출마를 하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 저하고 얘기하면서도 비록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가족을 몰살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복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 배심은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총선에 출마를 저도 권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내일 모레 8일 날 고등법원 선고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2심 선고가 2심 있습니다. 선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현 소장님,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신당을 만들어서 통합 비례정당에 참여를 하는 게 좋은가요? 독자적인 비례와 일부 지역구 정당을 만드는 게 나은가요? 그건 사실 뭐 2심 선고가 나기 전에 모든 논의는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가 그러니까 선고가 나와서 무죄가 나오면 뭐 그 뒤로 정치적으로 재개볼 발판을 만들 수 있겠지만 유죄가 나오면 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심대로 갈 가능성도 높죠.
뭐 유죄죠. 네, 그러니까 유죄인 경우에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현재 공천 기준까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종북신당에 참여하냐 마느냐 이제 물론 유권자들 그분은 관심 많으시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건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다라고 대외적으로도 표방할 거고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오늘 그 저 설 맞이 사면 얘기 나왔습니다. 김기춘, 김관준, 김관진 뭐 등. 울트라 보수하고 재벌 사람들만 다 사면복권 해줬어요, 정부가? 우리 민주당도 박기춘 예. 전 원내대표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7년 만에 됐대요. 박기춘 의원이 그렇죠. 또 남양주 바닥에 이제 풀렸군요. 그렇죠. 이번엔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정치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하고는 늘 이제 가까우니까. 소통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미안해진 것은 중앙일보 선배 누구죠? 박준영 아, 예, 전남지사한테 굉장히 아니 제가 보니까 김관진, 김기춘, 조윤선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은 왜 당신들 편만 하냐 그러면 우리도 김경수, 박준영 전 지사, 그리고 조국, 네. 정경심 전 아니, 부교수도. 조국 장관은 진행 중이니까 안 되고. 아니죠. 김기춘, 이분들도 다 진행 중이에요. 대법에. 그런데 포기했죠. 포기하게 만들었죠. 포기하게 만들었으니까 조국 장관도 그렇게 사면하려면 본인이 예? 항소 취소하고 검찰이 취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SNS에 올렸는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박준영 전남지사가 전화 와서 형님 좀 제발 조용히 계세요. 형님이 얘기하면 안 해준대요. 그랬더니 진짜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좀 전화도 못 하겠고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 안 풀어준 거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런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 중에 누구 풀어주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논외다 생각에.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 우리 사회 이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사회나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면, 기본 이런 거죠.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법농단 재판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운영도 그렇고 이 판사들하고 검사들은 법이 없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되면 해도 되고 거꾸로 기소를 못할 것 같으면 해도 돼요. 그리고 기소가 안 되면 범죄가 아닌 겁니다. 행한 행위가의 자체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가가 기준인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니 사면 어느 조항에 내 편만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 그게 이제 그저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은 법이고 사면을 할 때는 여당과 야당을 동수로 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 대표님의 평범한 윤리 의식으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참 전문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검찰 국가 공화국을 종식시키자. 검사 공화국을 종식시키자. 정치 검찰을 해체하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면서 오늘 아침에 다 끝났잖아요. 예, 예, 예. 국민의 한 점 부끄러운 점이 것이 없다. 예, 예. 그런데 왜 국민의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후속 수사 기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윤석열 한동훈 예, 그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말에 대해서 어쩌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 하지 않고 약속 대담으로 KBS하고 해서 내일 발표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보세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몇 년간
고생을 했는데 여기를 수사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현 금감원장 아니에요? 여기도 무죄가 됐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됐는가? 검찰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뭐 엉뚱한 소리로 해서 얼버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이런 사면 복권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국민을 졸로 보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검찰 공화국 검사 정권을 종식시키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김건희 여사 디올백도 마찬가지고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 기소를 못하잖아. 그럼 죄가 없는 거야. 그럼 뭘 사과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건 거고요. 이태원 참사 때도 다시 돌아보세요. 이태원 참사 벌어진 직후에 있었던 수석 국민 그 재난대책회의를 하면서 그 관계부처들 다 모아놓고 얘기할 때 비공개로 했다 나중에 공개한 필름 내용의 중간에 보면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라는 건 말이지. 물을 때다 딱딱 물어야지. 그냥 무조건 책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기소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과할 필요가 없어. 니네 지금 이렇게 갖고 이상민 기소가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잘못이 없는 거야. 대통령 나는 하물며. 라는 인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 하시지만 25년, 30년 가까이 검사에 절어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검사에 절어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지금 겉으로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점잖게 잘 누리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수도권 출마자들이 이런 식으로 친박 인사들 사면 복권해주면 우리가 수도권 선거에서 피해를 입는다. 영남 쪽은 좋아할지 몰라도. 저는 영남도 결코 찬성은 하지 않을 거예요. 김건희 특검 70%가 찬성하잖아요. 예. TK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가 67%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국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미래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자기가 진솔하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거기 나는 그 수사한 검찰에서는 왜 말 한마디 못하냐 이거죠. 안 하냐 이거죠. 아까 잠깐 나왔는데 뭐 KBS에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다는데 내일 저녁 10시에. 예.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급한다 안 한다. 언급한다 안 한다. 언급한다. 전 당연히 언급하겠죠. 그 다음에 사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 그 지금 가택추님으로 수사받고 있는 그 최재형인가 하는 사람이 했던 그 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우리 부인이 피해자입니다. 아. 그 범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앞으로 한 달 안에 국정원에서 대공 혐의점에 대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범죄자에게 올가매어진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잔혈품 존재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대통령이 갖고 있겠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영란법의 내용으로 김건희 여사는 기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그러니까 잘못을 아는데 기소될 일을 안 했고 유죄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라는 사고방식인 거죠.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은 사과의 말씀이 없고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김성희 소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고 하면은요. 저는 두고 보십시오. 이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불두자라도 못 막고 타는 불섭에 휘발유 끼얹어 버릴 거예요. 뭐 제2부속실 설치 정도로 넘어갈까요? 아니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직접 해명과 사과가 아니라 수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이복현
금감 원장이 증거가 없다. 증거는요? 소위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도 못했다. 부르지도 못했다 하지만은 윤석열 정부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면서 법정에 진술이 나왔고 검사 보고서가 나왔고 그리고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장모님과 영부인이 23억을 주가 조작으로 벌었다는 한 보고서가 윤석열 검찰에 의거해서 제출됐잖아요. 예. 이러한 것이 증거인데 증거가 차고 넘는데 증거가 없다 하고 수사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김성희 소장이 얘기한 대로 기소를 안 했으니까 죄가 없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은 증거가 아니다.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건 내일 진짜요. 밤 10시부터 거의 뭐 한 100분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다는데 그렇게 떳떳하면요. 기자회견을 해야죠. 연두회견을. 질문을 받아야죠. 질문을 받아야죠. 그런데 KBS 약속 대담하면은 지금 이게 무슨 타이틀이 아직까지 안 알려졌다는 거예요. 뭐 국민과의 대화할지 무슨 뭐 저거저쩌고 하는데 그냥 대담?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모르죠. 다. 예.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자들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은 공작이다. 이렇게 간다하면은 이건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고 대통령께서 KBS 다시 불러가지고 그 부분을 제대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주간 재담지대 동향 잠깐 정리해볼까요? 이낙연 신당 요새 상당히 사람들 접촉하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 공천받기 어려운 전직 의원들이나 탈락 유력자들 대상으로 어떻게 좀 최근에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당에서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는 정도도 못 견디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각자의 개성이 강한 분들이 사실 나갈 때 원래 민주당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경제 정치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기로 의기투합한 분들이 분당을 해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에 맞는 사람들 더 모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 당대표가 싫어서 나간 분들이라 나가서 산으로 갈까? 아, 나는 물이 좋아. 강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이 안에서 지금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할해서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물이 많은 강으로 가야 돼. 라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 여기다 합친 다음에 또 이준석 신다고 하는 건 싫어. 우리는 그냥 직접 얘기할래.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갈라지고 있는 거라서 당분간 힘을 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연동형이 됐으니까 뭐 활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어제 누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안철수 신당은 2016년 그 국민의당 때는 상당히 이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지금의 이낙연 신당은 상당히 갑자기 나간 것 같다. 뭐 이런 비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정당을 창당하거나 선거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예. 안철수 의원은 당시 깨끗한 정치 또 새 정치 21세기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여는데 젊은 과학도다. 여기에 새 정치를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시대 정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성과를 냈었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야권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심판 검찰 정권 종식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한 일을 했느냐 안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예측을 해서 유일하게
이낙연 대표는 창당을 태생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못한다, 못 나간다 라고 한 것은 틀렸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 희망사항이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박아줬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대로 지금 딱 보면은 우리나라 정당은요, 최소한 정체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분당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뭐냐? 대북관, 대북문제,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 여기에서 그러한 것을 제시했느냐 이거죠. 전부 흘러간 미래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시대정신도 그러한 정책도 제시를 못했지만은 무엇보다도 홈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예, 홈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영남 보수신당으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공동대표는 그게 없어요. 그래, 내가 자꾸 딱 얘기한 게 그러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시대정신이 있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호남에서 지지받는다고 하면은 나도 해남한도 진도에서 이낙연 당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홈베이스인 호남에서 한 석도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윤석열 도우미에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예. 호남의 대표성을 가지고 두 분이 약간 경합관계신가요? 아니요. 상당히... 저는요. 저는 자부를 하는 게, 전국의 김대중 세력, 호남을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아까 이름 잠깐 나왔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또 어떻습니까? 잘 돼가나요? 자. 이준석 신당은 지속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들을 던지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지하철 문제에서도 그렇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꺼내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이쪽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시대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봤지? 난 이런 말 해. 당신들은 여태까지 못했지, 이거. 왜? 무서워서. 예.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편으로 보면 무서워서가 맞기도 한데 다른 편으로 보면 복잡해서이기도 하고요. 당장 그 소위 말해 이제 교통 바우처 문제만 해도 그 접근 방식이 뭐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상태로 노년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그분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안 타거나 기름값이 더 들고 덜 들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한 차원 더 진행해서 보면 이 기후 위기, 녹색 경제의 시대에서 대중교통에 세금을 얼마나 집어넣어서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켜서 자동차를 안 끌고 나오게 만들어서 탄소 중립의 사회로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까지 가지고 나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논의 중간에 있었는데 그 논의 중간에서 이제 자, 우리는 노인들에게도 지하철값을 받을 수 있어. 어때? 이제 이런 것으로 지금 논쟁을 붙이고 있는 중이라서 뭐 일부 의미 있는 논쟁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물론 기존 정당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목소리를 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투긴 해야 되겠는데 정확히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보여주는 개혁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그러니까 개혁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것이 모두 모아져서 어떤 쪽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이슈를 만들어내서 던지는 것, 또 자기는 청년 세대들을 지지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지하철 문제나 특히 여성들이 경찰이나 소방관 가려면은 군대 갔다 오라 이런 것을 이제 던지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맨 처음부터 저도 그 얘기를 수차 했었지만은 유승민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없는 신당, 즉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갔으면 그렇죠. 참 좋았을 건데 제가 이준석 대표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정의당까지도 포용하겠다 하는 건데 했다가 다시 접지 않았나요? 유승민 전 대표는 극우예요. 대북정책이나 뭐 극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간격을 조금 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좁혀줬으면 좋을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는 좋아하는데 유승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얘기를 뱉더라고요. 거북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잘못된 출발이 있어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준석 신당은 영남 보수를 표방하는 신당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청와대 아니 용액관 금액관 이 사람들의 공천 파동이 있으면은 괜찮해질 거다. 예, 예. 그렇게 보지만은 저는 거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 이낙연 새로운 미래는 그러한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사면 복권됐는데 이낙연 대표한테 전화 왔다고 그래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런 노력을 하지만은 갈 사람이 없어요. 아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전화도 온다고요? 네, 그렇죠. 아, 많이 변했네요. 많이 변해야지. 잘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안 돼요. 두고 보세요. 오늘은 두 분이 다 이구동성으로 제3지대를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드시는 말씀 아니 제3지대 저는 이준석 신당은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4,50석은 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의석을 확보해서 갈 것이다 그렇게 봐요.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이준석 당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면 국민연금은 뭐 손도 못 댑니다 뭐 이런 취지로 현수막을 걸어놨던데 상당히 공감되더라고요. 풀어야 될 과제는 많은데 다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있고 그 빈 공간에 이준석 신당이 있다. 저게 얼마나 어디까지 그 지지를 받을까 공간을 확보할까. 어쨌든 이준석과 같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와서 국회가 논쟁의 공간이 되고 서로 이제 그런 주제들 놓고 다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국민연금 얘기도 뭐 짧게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내 돈 저축해서 받던 적립식에서 내 돈 걷어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연금을 지급해드리는 부가식으로 바꾸자라고 선언하면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전세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뭐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비정상인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세대들이 저는 지금의 X세대, 뭐 MZ세대 이런 정치인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좀 더 키우면 되지 않겠나. 뭐 간단한 예로 전교조와 교총이 싸우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1위는 교사노조입니다. 교사노조의 조합원 숫자 가장 많고 그들이 그 젊은 교사들의 권익보호도 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크게 걸고 있는 게 교사의 정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대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교선호조 수석 부위원장이 민주당 영입 케이스로 민주당에 들어왔어요. 예예 예, 왔죠. 예. 민주당이 잘 돼간다니까요. 교사노조가 전교조죠? 아니요, 교사노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교조도 이미 시대를 지나, 그러니까 거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마치 싸우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노조를 만들고 지금 뭐 자꾸 청년 세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노조 조직률이 가장 높은 것도 30대하고 40대이고요. 그분들의 방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상에서 이준석 대표의 현상도 바라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서 내는 목소리가 커지면 또 새로운 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희초등학교 선생 할 때 교사 노조에서 주최해가지고 예. 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제 사무실에서 7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딱 바둑판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 참가하는 선생님들이 다 와서 개별적으로 와서 딱 그 자리 찾아가고 그 자리 찾아가고
그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 자발적으로 그 번호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달라요. 이 김상월 서장도 박지원의 식탁 수차 나오셨습니다. 구독자 많이 증가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이 말씀 오시고 저희가 오늘 다 이걸 읽고 나왔는데 메디치 미디어에서 만든 굿즈입니다. 포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위하여. 예, 저는 동백꽃을 달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아서 호루라기 재단 같은데 그 의미 있는 그 공공기관에 기부도 하고 또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제작비도 좀 충당하려고 한 거니까 댓글창이나 이 화면 아래에 있는 거 보고 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현 소장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어쨌든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사전선거운동 제한 제도 때문에 이 기간만 되면 죄 어디 몰려나가서 이제 시끄럽게 인사할 수밖에 없고 조금 있으면 이제 트럭 타고 일해야 되는 뭐 이 정치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여하튼 어떤 사람을 뽑을지 이 공간만큼 첨예하게 논의가 되고 모든 정책들이 논쟁이 되는 곳은 또 없거든요. 이런 기회를 유권자들이 잘 활용하셔서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고 거꾸로 이제 출마하는 정치인들도 지금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디에 가서 다 있는지를 직접 느껴보는 또 그런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소리, 옳은 정치 책도 좀 많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사실은 김성현 소장님 이미 편은 다 정해졌고 편은 지금 정해졌는데 차라리 다음번에 한번 오셔서 레시피 하나 새로운 요리법 하나 공개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신고자들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